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셨을 때 제가 통장에 바로 57만 원을 꽂아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들의 합격의 꿈을 위해 얼마를 지급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시험이다. 공무원 시험 합격증을 지금 당장 준다. 그러면은 얼마까지 주실 수 있어요? 그 돈은 30년 동안 나눠서 갚을 수 있습니다. 그 합격증만 해도 대출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여러분들 통이 작으시네요. 평생 직장 자격증을 주는 건데 그냥 3억이라 칩시다. 여러분들이 감이 없으시니까 3억을 통해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제가. 2년 잡읍시다, 2년. 3억인데 2년 안에 합격한다. 근데 하루에 뭐 하루가 아니죠. 한 달에 26일 공부한다. 그러면은 50만 원을 받는 거예요, 하루에.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기회 비용이 있죠. 1년에 2천만 원 번다고 합시다, 우리가. 2년이니까 4천만 원이죠. 근데 이것만 나가는 게 아니죠. 학원비 1년에 1천만 원씩 잡아 봅시다. 그러면 또 2천만 원이죠. 이걸 또 나눠 봐요, 다시. 그러면은 하루에 57만 원이에요, 57만 원.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셨을 때 제가 통장에 토스로 바로 57만 원을 꽂아 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들 중에 공부 안할 사람 누가 있을까요? 하루 종일 공부 열심히 하면 하루에 57만 원이 생기는데 미친 듯이 할것 같지 않아요? 공부하지 말라고, 야, 오늘 쉬어라 하면, 아니야, 나 공부 좀 할게. 공부 지금 할게. 오늘 할 거야 하면서 이렇게 할것 같은데 이 계산이 여러분들의 자격증의 가치입니다. 여러분들의 자격증 가치를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2년을 잡았잖아요? 근데 2년이 아니라 만약에 3년, 4년, 5년을 공부하게 되면 50만 원이 아니라 60만 원, 70만 원, 80만 원을 날리는 겁니다. 물론 현재 가치, 연금 현가 계산을 하면은 뭐 많이 떨어지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시간이 곧 금이다라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값 합시다. 지금은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열심히 하셔가지고 실제로 그 돈이 내 것이 될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